오늘 통변은 현재 제주도지사를 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 사주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뭐 대단합니다만은 수능,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능이 예전에는 학력고사라 그랬어요. 학력고사 전국 1위를 했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주를 가지고 오늘 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이것도 해드릴게요. 학창시절 내내 전국수석을 했고 82년도 제1회 대입학력고사까지 전국수석을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법사회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원희룡은 82년 19살에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한 후에 신군부 독재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시대의 상황 때문에 진로를 바꿔가지고 주체 사상이 아닌 노동자 입장에서 함께 노동운동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야학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원희룡은 1990년 동북권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2년간의 준비 끝에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검사 시절에 이제 그 피라미드 판매 조직 소탕 등에 열중하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당시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를 이루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게 돼서 2000년 한나라당 16대 당청각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적인 건 그렇고요. 제주도 그 제1고등학교에서 뭐 워낙 전설적인 사람이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원희룡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은 긴장을 한다 그래요. 아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럴 정도로 뭐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주에도 역시 뛰어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갑진생입니다. 지금 금년은 57세고요. 사주 구성은 갑진 정묘의 을해 기묘입니다. 김효 씨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사주에 대해서 입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김효 씨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제 유튜브 독자께서 좀 꼭 좀 통변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통변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주가 더 빼어난 것은 이 사주가 을목이 묘월 자기 근로골에 태어나가지고 격은 근로격이라는 격을 쓰는데 이 사주는 더더욱 뛰어난 뭐냐 하면은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목화통명사입니다. 한때 제가 한동훈 검사장도 목화통명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 검사장은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고 지금 원희룡 지사는 을목이 묘월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청간에 병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계절에 반드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목화통명 금백수청은 거의 천재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더더군다나 이 정화는 이게 식신이잖아요. 이 식신은 조후용신도 겸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은 묘월은 아직 조금 춥습니다. 조금 추운데 뭐 굳이 묘월은 조를 뭐 무시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춥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용신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근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근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근로격의 성격 요인을 이렇게 쭉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급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가 또 용신이 되겠냐면 을목, 이게 현재가 용신입니다. 자, 용신은 기토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일간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일간이 전부 다가 일간 거예요. 을목이 묘목의 통곤에, 해수의 통곤에,
또 자기 근로계 통원에 또 진토에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지지 네 군데를 다 통근하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화통명의 정화는 사실상 힘이 없지만 여기서 전부 어떻게 해주겠냐면 여기서 전부 향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향을 일반도 향을 해주고 겁제도 향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사실상 자기 통근처가 없어도 절대로 약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식상이 떴기 때문에 먼저 목화통명으로 보면 여기 식신상간에 재성을 용신하는 이 사주로 해서 근로격, 월지급제격, 양인격은 워낙 이 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경급제를 가지고 용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 하나만 가지면은 준성격 두 개 다 나타나야만이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둘 다 나타났다. 즉 말하자면 정화도 용신이요 기토도 용신이다. 그래서 용신 둘 다가 나타나서 사주 원곡에서 그대로 성격된 사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비상하고 두각을 나타냅니다. 방탄소년단 17명 중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목화통명, 한 사람은 금백수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비상한 머리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식신상관은 또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이 편재와 비경급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처세술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머리가 아주 천재다. 역시 원희룡 지사도 천재 반열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전국 수석을 하고 서울대 강감회 해도 뭐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학력고사를 전국 수석을 했고 또 사법고시를 수석을 했죠. 그럴 정도로 아주 비상한 날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십니다. 사시 학계가 아마 이 시기에 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운희룡 지사는 다리를 제가 예전에 원지사 쓴 책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마라톤에 관련된 제목이었는데 뭐 나는 아직도 풀코스를 꿈꾼단가 그런 책이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군대 안 갔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발가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법고시 시험은 경호대원에 여기서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경대원 자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격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이제 운로를 한번 보면 자 이 사주는 재성이 아무리 강하게 와도 되고 식상이 아무리 강하게 와도 되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세살 무진 기사 대운에 이미 이 재성이 들어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극부에서 얘기할 때 재성이 강한 사주는 공부를 안 한다. 왜?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격국에서는 격을 도우거나 용신을 만드는 운이 공부 잘하는 운으로 보는 거예요. 인성이 깨지더라도 그 사주에 인성이 필요한 사람이 인성이 깨지면 공부를 안 하지만 이 사주처럼 인성이 없어요. 지금 이 사주는 해수 하나가 있는데 이 해수가 이 지금 해묘목을 이렇게 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인성이 특별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사주에 그러면 인성이 없으면 대학도 못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국으로 사주를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무관 사주에도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지에서도 지장관 속에서 관이 없는데도 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이 있어야만이 벼슬을 하고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정 말하자면 격이 성격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무관사지라도 장관한 사람도 있어요. 무관사지라도. 한때 그 통일부 장관했던 정동영 국회의원도 했죠. 그 양반도 무관사지예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도 하고 다 했어요. 예. 뭐 대통령 후보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사주라는 것은
이 십신에 매몰돼서 사주를 판단하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구성과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사주를 판단을 할 때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 좋은 운에 들어간다. 자, 경금이, 자, 여기서 이제 이 경금이, 여기 뭐 재성과 식상을 연결할 때, 또 식상과 재성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간살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 사주는 간살이 없습니다. 운에서 간살이 오면 어떡할까? 운에서 간살이 오면 간살이 강해지면 썩 좋은 운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정관이 들어와가지고, 정관 들어온 해에 정관이 상당, 식신이 정관을 깨고 있는 구조. 정화가 경금을 깨고 있는 이 구조에서 사부시험을 합격한다. 그럼 어떻게 그를 판단할 것이냐? 관을 깨는데. 사부시험의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관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을 깨는데 어떻게 합격하느냐? 자, 관을 깬다기보다는 경금이 이 사주에 들어왔을 때, 자, 경우 대원을 볼게요. 경금이 이 사주에 들어왔을 때 경금은 흩다는 거예요. 자기 어디에도 자기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와 같이 관이 허탈하게 들어올 때는 깨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 정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 식신이 깨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관이 허탈하게 들어온다. 자, 근데 오대원을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대원을 내려오니까 정화가 자기 근로계 통을 하면서 아주 목화토미 훨씬 더 강해지는, 또 용신과 격이 더 강해지는, 또 기토도 자기 근록이에요. 정화도 여기 근록이에요. 그래서 식신도 근록이 들어오고 재성도 근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자기가 나름대로의 역량을 엄청나게 발휘하다가, 자, 그럼 국회의원이 언제 되느냐? 국회의원이 37살이 됩니다. 37살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게 이제 신미대원의 국회의원이 되는데,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발판을 닦아가지고 신미대원을 넘어와서 국회의원입니다. 신미대원에는 신금이 이게 뭐예요?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은 이때도 편관인 정화한테 깨지면 깨질 수 좋아. 근데 이때도 허탈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국회의원에 갈 수 당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가 들어오니까 결국 또 정화 기토가 정화 이 두 용신이 또 자기 통근처를 만들어내요. 통근처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리 삼선을 하게 됩니다. 내리 삼선. 내리 삼선을 해서 몇 살까지 국회의원을 하게 되냐면, 국회의원을 48살까지 하게 돼요. 48세까지면 거의 뭐 임대원, 신대원 그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자, 임수대운은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삼각형이에요. 나쁜 운도 아니고 좋은 운도 아니에요. 임수대운은 정화하고 임수가 합을 함으로써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기토가 이 기토는 이 갑목한테 눌러져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갑과 기토는 서로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목은 기토를 절대 제압을 못합니다. 그럼 수가 들어와서 정화를 건드릴 때, 이 용신 하나를 건드릴 때는 기토가 다 막아주는데, 이 합을 하는 건 못 막아줘요. 못 막아주기 때문에 이때는 썩 국회의원 당선은 됐지만, 내리 삼선에서 당선은 됐지만 이 운은 아주 좋은 운으로 보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신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운. 그러니까 이때는 준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기부터 거침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어릴 때부터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40년에다가 50년 넘게까지 이제 들어오는 개념인데, 이 운에서 조금 주춤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신대운에는 이 제주 도지사가 당선됩니다. 도지사에 당선됩니다. 자, 도지사가 51세. 자, 이때 51세 때 도지사에 당선입니다. 자, 신금이 들어오면 어떨까? 천간으로 인성이 들어오는 거는 인성이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그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지지에서 신금이 들어오면 여기 지금 묘목들을 건드리잖아요. 이게 묘목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안 좋지 않느냐? 걸록을 건드리기 때문에 안 좋지. 이 사주는 걸록을 건드려도 해수에도 통근하고 진토에도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 강한 비경급제들을
건드려주는 운이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도지사에 무난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저기, 당선이 되죠. 지금 57세인데, 6세 때 또 재선됐죠? 그럼 개수되냐고 재선해야 됩니다. 이때는 개수가 와가지고 용신 하나를 끄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는 기토가 개수를 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용신 두 개가 온전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온전하게 살아있다. 자, 여기 이제 유대원에 오면, 묘유충을 하는데, 글록을 묘유충을 하는데, 이때는 세자충 왕자발이 될 수 있어요. 세자충 왕자발. 세자충 왕자발은 뭐냐? 약한 것이 들어와서 강한 것을 건드릴 때, 이 강한 게 미쳐 날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강한 게 뭐냐? 이게 비경겁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재가 깨진다. 재성. 예? 자, 재성이 깨지는데, 예, 재성이 깨지는,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재성이라는 거는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자충 왕자발은 아무리 이와 같이 신강해도 너무 세자충 왕자발은 좋은 운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 조금, 돈 나갈 일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부인이 아플 수도 있겠다. 재성이 비경급제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기 때문에 부인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이때 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갑술대운, 을해대운 이런 운들은 그냥 팽이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희룡지사도 대성군에는 일단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기는 뭐 다른 사람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민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때는 임수가 와가지고 이 정화하고 합을 하는 이런 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혹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하더라도 당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임이에요. 내보다 더 나쁜 운을 가진 상대가 나타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보다 더 좋은 운을 가진 상대, 사주도 좋고 운도 좋고 이런 상대를 만나면 내가 질 수밖에 없고, 또 선거라는 것은 세력과의 규합입니다. 기본적인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갑자기 세력이 형성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지사의 대선운은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선수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좀 힘들다. 이유는 뭐냐? 용신 두 개 중에 용신 하나만 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남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 이제 식상하고 인성을 이렇게 같이 쓸 때는 불에 서로 장애가 없어야 된다고 아까 쓰놨죠, 제가. 식상과 또 재와 인을 같이 쓸 때도 서로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합을 해버리면 정화가 묶이는 경우, 묶이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아주 그릇이 크고 대단히 개인적 욕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또 우리가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게는 합니다만은 현재 운의 상황에서는 현재는 뭐 제주도지사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후년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조금 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